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래는 목적 문제였었죠. 뭐 이제 편집글 혹은 뭐 이제 안내 초대장 정도 되는 지문이었고요. 명확한 목적이 들어간 문장 하나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내 이름은 뭐 이 사람이고요. 수잔 해리스이고 뭐 이런 거고요. 자, I'm writing. 나는 글을 쓰고 있는데 요런 거 이번 지문에서는 이런 몇 가지 표현들과 문법 몇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On behalf of는 무엇을 대표하여, 대신하여라는 뜻인데요. 왜 그런 뜻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 half란 말이 절반이라는 뜻이, 어떠니 민주주의에서 절반 이상, 즉 우리가 말하는 다수결, 그지? 다수결이면 우리 전체 의견을 뭐하게 되는 거야? 대표, 대신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be half, 그래서 절반이 된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대표하다, 대신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될 표현이야.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표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 고등학교에, 그지? 자, 아주 어려운 거 없고요. 계속 간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에 있는,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이 부분이요. have been working, 자, 뭔가 노력을 해왔고 일해왔는데, 자, 여기다 왜 have been working을 쓴 거야? have pp만 써도 뭐뭐 해왔단데, 그지? 해왔단데 여기다 비동사 플러스 ing까지 더해서 해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더해서, 이걸 더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have been ing, 그래서 우리말 해석으로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노력해오고 있는, 되니? 일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에 관한, 아,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 글의 메시지죠. 바로 이 젊은이들의 그런, 아, 자, unemployment problem, 되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업률이지, 그런 실업 문제에 관해서요. 이 락우드에 있는, 됐죠? 이게 핵심 소재고요. 문제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간다. 자, 문법 좀 볼까요? 여러분은, 자, invited, 여러분이 초대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초대를 받습니다니. 여기 능수동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계속 본다. 자, 여러분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attend인데 이게 우리말 해석으로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참석하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 뭐라고 해석했니?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참석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어디 어디에라는 투가 붙을 것 같은데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문법 조심하세요, 이 부분. 되니? 그래서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할 하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냐 하면서 이 대시예를 설명해 주고, 또 이 안에 문법이요. 그 프레젠테이션이 개최해, 개최돼. 이때 hold는 개최하다야. 당연히 개최되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여기다 수동 달아놓은 거야. 근데 앞으로 열리기 때문에 will be held 이렇게. 이때 다시 한번 hold는 잡다가 아니라 뭐? 개최하다. 그래서 개최하게 될 그런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이 대강당에서. 한 번 더 이 부분 조금 복잡하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수동 조심. 그 다음 to 빠진 채로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도록. 그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이야? 개최될 프레젠테이션. 됐지? 자, 문법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 다음 그래서 아, 잠깐, 앞 문장이요. 뭐 굳이 얘기하면 여기 3번 문장이 topic sentence. 선생님 이제 TS라고 쓰면 topic sentence의 줄임말이지. 그래서 전체 어떤 목적도 여기 정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법도 중요하고 주제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되니? 형광펜 한번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자, 네 번째 문장. 그래서 그 presentation에서는요. 학생들이 propose, 제안하다의 뜻이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할 것입니다. 되니? 제시를 할 거래요. 뭐에 관해서? 아, 발달시킬. 그리고 다시 한번 핵심어 내부 박스 뭘? 아, 그런 고용의 기회에 대해서요. Employment opportunity. 이게 해결책인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을 위한 우리 공동체 내에서. 됐지? 자, 그 다음. 그래서 as, 이때 as는 뭐뭐 중에서란 뜻입니다. as, 아, 자, 뭐뭐로서, 미안, 뭐뭐로서. 그러니까 유명한 인물들 중 하나로서인데 이때 figure 단어 조심하시고, 뭐? 인물, 유명 인사 이런 뜻이야. 단어들 조심하셔야 돼요. 되니? 유명한 인사들 중 하나로서 이 우리 공동체 내 우리 마을의 유명 인물 중 하나로서 will be honored. 자, 이런 거 문법. 우리가 명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예로워지겠죠. 당신의 참여에 의해서요. 이해됐지? 다시 한번. 우리가 명예롭게 해? 아니지. 당신이 참여함에 의해서 우리가 뭐 되는가? 뭔가 영예가 될 것입니다. 수동 조심. 됐지? 당신의 attendance, 참석으로 인해.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또 문법 하나. 우리는 look forward to, 간절히 고대합니다 할 때 이때 to는 어디 어디 에란 뜻을 가진 전치사 to입니다. 되니?
그러니까 전치사 투니까 뒤에다 뭘 쓴 거야? ing. 그래서 여기서 문법 문제에서 singing이냐 see냐 물어봤을 때 얘 앞에 있는 to가 전치사니까 뒤에 ing를 써야 되겠지. 어떻게 여기까지 문법 문제까지 시험제 가능성이 좀 높았었고요. 중간에 목적이 명확히 들어있던 문장 하나 잘 봤으면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는 문법만 꼼꼼히 봤으면 되는 지문입니다. 됐죠?